네, 주인장 백브리핑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네.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저 2% 기획 꽂고 있는 거 뭐냐. 멋있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도 이거 꽂고 있으면 하는 거 같잖아요.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있어 보입니다. 설비 투자도 좀 한 거 같고. 또 방송국에서는 저기 PD니까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거 있는데 이어 마이크. 네. 네. 아, 멋있습니다. 그냥 이어폰입니다. 액세서리. 자, 한승찬 기자 오늘 준비해 오신 아이템이 하나가 중개 수수료. 네,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너무 네. 너무 뜨거워서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해드리면 지난 2월에 왜 국민권익위가 권고안 내놨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다, 네. 많다더라. 그래서 권익위 공개안이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일 유력한 안이 이 안이라고 했는데 그 투표가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오늘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한 거는 네. 국토부의 용역. 결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국토부가 이제 용역을 준 결과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한번 보시면 보도들 한번 보셨겠지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표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현행 현재 이제 0.6% 0.5% 0.4%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6억에서 0.5로 좀 올라가고 이제 9억 원 이상부터는 이제 0.9%에서 이제 협의하게 돼 있고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1안 2안 3안이 있잖아요. 왜 오른쪽에 있는 1안 2안 3안인데 현재 이제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건 2안입니다. 왜 2안이 유력하냐 하면 대개는 유력한 안을 2안으로 넣어요. 가운데 있어서. 가운데 있어서. 저도 오늘 이걸 도대체 왜 유력하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네. 1안, 2안, 1안은 조금 더 소비자한테 유리하고 네. 3안은 조금 더 이제 중개 부동산 중개업자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네, 비슷하긴, 없어요. 비슷하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서로 유리한 걸 세워놓고 네. 우리가 미는 안은 그렇죠. 가운데. 가운데에다 2안을 밀고 싶은데 2안만 밀면 욕먹을까봐 좀 더 극단적인 1안과 좀 더 자극적인 3안을 놓고 그래도 셋 중에는 2안이 제일 네. 낫지 않겠냐. 네. 네. 마치 한정식집 가면 이제 메뉴를 보통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놓죠. 네, 한번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방금 그 표를 이 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왼쪽이랑 6억 원 이하에서는 그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네. 이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사이에 현재는 0.5% 상한으로 돼 있잖아요. 수수료율이 예. 그거를 이제 0.4%로 조금 낮춘다. 그런 게 있는 거고 이제 9억 원 이상에서 그동안은 0.9% 협의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예. 9억 원, 12억 원, 15억 원으로 좀 세 등분을 해서 0.5, 0.6, 0.7%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최고 하여튼 제일 아무리 많이 받아도 0.7%는 넘지 못하게 네. 뭐 했다는 게 그나마 포인트고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비중이 좀 많으니까 네. 여기를 우리가 조금 낮췄다. 뭐 그리고 그 뒤에 9억 원 이상 되는 집에 대해서도 이제 예. 매매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뭐 0.5, 0.6, 0.7로 조금 낮췄다. 이런 네. 건데 글쎄요. 근데 지금도 0.9% 협의 이렇게 돼 있어서 0.9% 다 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협의해서 네. 0.5%만 내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드시죠? 매우 마음에 안 들어요. 매우 마음에 안 들어요. 매우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우리 이프로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를 조금 이게 배경 설명 좀 드리면 매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오늘도 사실은 이 발표에 대해서 양쪽 다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앞에도 불만. 소비자한테도 불만인데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서 198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를 네. 나라에서 정한 거죠. 나라에서 택시 요금, 버스 요금처럼. 그때 이제 부동산 예. 중개업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처음 요율이라는 게 결정됐는데 예. 요 표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중개 요율 표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옛날 거 갖고 옛날, 오신 거예요? 진짜 옛날 거. 1983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날 게 훨씬 낫습니다. 옛날 이게 옛날 거예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요율표. 당시에는 상한 뭐 협의 이런 것도 없고 딱 예. 정액으로 돼 있었어요. 1983년에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보다 지금 후퇴하고 있다. 어쨌든 이거는 아니, 잠깐 참아봐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봐요. 지금. 왼쪽은 이제 거래가액으로 해서 이제 금액이 쭉 나와 있고 네. 요율이 있는데 네. 요율이 높고 낮고는 저건 정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아, 중개사 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러면 한 10% 드릴 수도 있고 네. 에이 정말 이거 가지고는 벌수를 받으세요 하면 0.001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 높고 낮고는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정할 나름이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그 거래 가액이 낮을수록 높게 돼 있죠. 어, 당연히 싼 집을 거래할수록 수수료 요율은 높아요. 네. 그렇지, 당연하지. 네. 100만 원짜리 집을 서로 거래시켰는데도 곱하기 똑같이만 하면 중개사들은 싼 집은 거래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니까 저 싼 집일수록 요율이 높고 점점점 금액이 높아질수록 요율은 낮아지는. 맞아요. 네, 저게 전 세계 중학생들의 상식입니다. 네.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요율표가 어떻게 언제 바뀌었냐면 2000년에 한번 다시 바뀌었거든요. 네. 다음 표로 보시면 이때부터 지금의 요율과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건 현행이라고 돼 있는 건 2000년에 바뀐 요율. 예. 오른쪽에 있는 건 2014년 요율이에요. 근데 2000년에 바뀐 요율부터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상한 요율이라는 게 들어가고 네. 금액이 보면 조금씩 다 올라가요, 요율이. 그 전에는 뭐 0.9부터 0.5로 돼 있긴 합니다만 이제 0.6, 0.5, 0.4로 조금씩 금액별로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러고서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인 게 그 밑에 보시면 6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0.9% 이내 협의 이런 문구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얼마 이상은 협의고 밑에는 그냥 이 정해진 요율로 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일종의 인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2014년에도 이거하고 비슷하긴 하나 6억 원 이상이 너무 비싼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6억 원, 9억 원 구간을 하나 신설해서 네. 또 6억 원, 9억 원 사이는 0.5 현재와 같은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수수료율이 뭐가 문제인지 네. 뭐가 문제인지 제가 이 프로가 네. 이 프로가 부동산에는 진심인 남자 아닙니까? 채팅창에서도 네. 그게 아니라 그게 네. 아니라 중요한 문제인데 대충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소심한 이 프로가 화나서 그렇죠. 네. 잠깐 그 칠판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칠판. 오랜만에 제가 왜 문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랜만. 이게 힘드실 테니 빨리 끝내야 돼요. 칠판맨 또 들고 있어. 성해실 거예요? 성해시지 마시고 잠깐. 아이고 그렇죠. 아프네. 보입니까? 조금만 좀 높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지금 네. 우리나라 현행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시스템은 네. 제가 이름 붙였어요. 5459 시스템입니다. 5459. 5459요? 뭐냐면 네. 네. 그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네. 기왕 들은 김에 좀 이렇게 똑바로 기대해 주세요. 사고 팔 때 2억 원, 6억 원, 9억 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바뀝니다. 네. 요율이 바뀌는데 네. 2억 원보다 낮으면 0.5. 그렇죠. 5459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0.4. 이게 0.5. 이게 0.9입니다, 지금. 5459 시스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요율이 높고 낮고는 2%는 상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9% 드려도 돼. 네. 5% 드려도 되고. 네. 아니면 0.005로 깎든 이거는 합의할 일인데. 왜 커지면서 아까 저 83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거는 금액이 커지면서 제일 위가 요율은 낮아지죠. 네. 요율은 네. 낮아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금액이 커지면서 낮아지다가 잘 가다가 왜 이게 올라오냐고 여기를 왜 올라오냐고 여기서 그러니까 0.5에서 왜 0.4면 0.5, 0.3면 0.3이어야지 그게 합리적 아닙니까? 이게 왜 여기서 왜 올라오냐고요 이게 당시에 이게 2000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2000년에 제 추정으로는 당시에 만든 분들을 찾을 수가 없지만 제 추정으로는 당시에 6억 원 이상 거래한 예. 사람들은 네. 죄인이다 죄인.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삐끗한 거예요. 네. 0.5, 0.4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이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을 올려드리고 네. 그 대신 6억 원 넘는 비싼 집은 네가 좀 더 내라. 응, 더 내라. 여기서 더 받으면 되지 않냐. 생각해보면 그렇고. 여기서 왜 더 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마지막에 9억 넘는 건 0.9 이내에서 협의로 돼 있죠. 이내에서 협의로 돼 있습니다. 네. 이내에서 협의. 이게 이제 현행 시스템이에요. 네. 뭐가 문제냐면 이건 0.9 안에서 보통 알아서 협상하라고 하니까 보통 시장에서는 네. 이걸 협의해야 되는 걸 아는 소비자들은 0.5 정도 안팎에서 0.4나 0.5나 이 정도 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사실상 5459 시스템이 아니라 5455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0.5야 전부 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안 기자도 말했지만 상한 요율이라고 설명해 주죠. 상한 요율? 예. 사실은 0.5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든 83년에는 고정 요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라는 것은 그걸 받으라. 그렇죠. 근데 지금은 5459 시스템이지만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넘지 말라. 0.5를 넘지 마라. 0.4를 넘지 말고 그 안에서 알아서 협의해라. 0.5를 넘지 말고 그 아래서 협의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9 이내 협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0.9를 넘지 말고 안에서 협의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는 돼 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머지는 상한 요율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협의라고 써놓으니까 이내 협의라고 써놓은 건데 생각해보면 상한 요율이나 이내 협의나 동의어인 겁니다. 동의어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부동산 중개소 가면 이렇게 딱 써있으니까 아 여기는 협의하는 여기는 거고 이내 협의하는 거고 요거는 그대로 내라는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동안 네, 수십 년간 맞아요. 착각하면서 이걸 냈던 건데 네. 컨셉은 이것도 상한 요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 수수료는 정해진 게 아니라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다 협의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2000년에 처음 상한 요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도 조금씩 요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올라갔다는 게 동의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올리면서 정부의 계산은 상한 요율이니까 네. 꼭 다 안 받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공교롭게 상한인데 얘만 협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0.5 이내에서 협의, 0.4 이내에서 협의, 맞아요. 0.5 이내에서 협의, 0.9 네. 이내에서 협의라고 써주는 게 맞고 이게 아니라면 이것도 0.9라고 쓰는 게 맞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9억 넘는 비싼 집은 알아서들 하시고 9억 이하의 집들은 요 요율에 맞춰서 내라고 우리가 그동안 사실상 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국토부는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6억 원, 9억 원이 뭐 비싼 집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역전되는 현상이 팔 아프시겠다. 6억 원 9억 원이 비싼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6억 원이 무슨 비싼 집이냐. 이제 한 12억 원 정도는 돼야 비싼 집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니까 이제 이 논리가 조금 더 확장이 그런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계산하는 가장 그 유력하다는 이하는 54567 시스템입니다. 네. 0.5, 0.4, 0.5, 0.6, 0.7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이 프로가 화난 이유 아시겠죠? 왜 다시 올라가냐고 위로 가면서 왜? 그러니까 이거를 5%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뭘 해도 괜찮아요. 그 금액은 최소한 일로 가면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요율이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일로 내려가면서 5, 4, 5, 6, 7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5, 4, 3, 2, 1을 하든가 네. 아니면 너무 조금 주시는 것 같으면 9, 8, 7, 6, 5를 가도 된다니까요. 그건 뭐 어떻게 하든 동의해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비싸지면서 요율이 내려가야지 이게 합리적인 요율이지. 이게 갑자기 올라가면 이게 왜 올라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억 넘는 집이나 9억 넘는 집을 할 때는 갑자기 리스크가 8억보다 더 올라가서 더 해줘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같이 두고 있었네. 첫 번째는 이게 문제고 네, 네. 두 번째는 이 계산안에 대해서 이게 상한 요율인지 고정인지가 아직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발표할 현재. 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네. 지금은 이게 상한 요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상한 요율 안에서 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0.9면 요 안에서 협의하고 0.5. 네. 0.5면 이 안에서 사실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발표하면서 이번에도 상한 요율로 발표한 거예요. 아, 상한 요율이에요? 상한 요율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이 0.7에서 또 똑같은 표현으로 0.7 이내 협의가 들어갈지 다 상한 요율로 들어갈지가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현재는. 근데 상한 요율이라고 들어가긴 들어왔죠. 그러면 0.7 이내 협의, 0.6 이내 협의, 0.5 이내 협의가 되는 거죠. 다. 네. 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야 네.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0.9가 될지 0.7이 될지 0.7 이내 협의가 될지는 네. 이게 중요한 거라서 네. 만약에 협의가 되면 이건 0.4 정도에서 거래되겠죠, 실제로는. 이게 협의가 되면 0.3쯤 거래되겠죠. 근데 이러면 아마 중개하시는 분들 난리 날걸요? 난리 나죠. 왜 갑자기 더 줄이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상한이냐 아니냐지. 숫자 자체가, 그래서 0.9였다가 0.7로 줄었으니까 소비자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관행적으로 상한 요율이라고 써있지만 이걸 거의 그대로 받으니까 아마 네. 이대로 거의 그대로 받을 거라고
기대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래서 여기만 협의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불만이고 요게 네. 줄었다 이거예요. 어쨌든 요것도 줄었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도 조금 줄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뭐 굳이 이렇게 디테일한 걸로 문제를 삼고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하는 이유가 네.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드릴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서로 편한 거 네.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를 갖춰야지 요 부분에서 문제라고 해서 요 부분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냥 비싸게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좀 봐주십시오. 중개사님 여러분. 요걸 좀 우리가 손봐야 되니까 요건 좀 비싸게 해드리니까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러면 나중에 이따 가면 또 문제일 거 아니겠어요. 한 5년 지나면 또 이게 0.7이 너무 비싸다고 하시겠죠. 그죠 지금. 네. 그러니 계속 고쳐야 되는데 이거 왜 계속 이렇게 매번 그러냐.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이 기회에 바꿔야 되는데 개선 안도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합니다.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상하지 이게, 않으세요? 이거를 논리를 완전히 바꾸면 옛날처럼 네. 그때는 1983년도 보면 0.9부터 시작하잖아요. 0.9부터 0.15까지 내려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려면 진짜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래서 저는 중개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0.6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우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0.6이면 여기 0.7 여기는 0.8 여기는 뭐 한 1.0 이렇게 만들고 내려오면 된다는 거니까요. 할까요? 그리고 이건 0.5 그러면 내려오면 되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유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집값이 비싸지더라도 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역진으로 만들어 놓으면 집값이 또 올릴 때마다 우리 여기 들어가는데요 또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비싼 집은 더 받는다는 구조로 돼 있어서 나중에 집값이 12억보다 더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또 바꿔야죠.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야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그래도 뭐 내리면 좋죠. 내리면 소비자들한테는 좋은데. 아니요, 뭐 저는 그거는 올려야 된다면 올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네. 빌딩 같은 거 거래하면 1%씩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올려도 되는데 올리고 내리는 게 중요하가 아니라 개선되고 나면 이거를 누구한테라도 이런 컨셉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컨셉에 대해서 글쎄 이게 어느새 비싼 집은 어떻게 내고 싼 집은 어떻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논리가 들어가 거예요.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중개사 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네. 좀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높이면 된다니까요. 그거는 뭐 합의할 일이고 그건 뭐 반드시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체계 자체가 말이 안 되게 고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의외로 그냥 차라리 고정으로 하자는 의견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협의를 해놓으면 어떤 분들은 협의를 잘하고 네. 어떤 분들은 미리 다 얘기됐는데 그걸 협의를 미리 안 했어요. 그러면 네. 0.9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파토 낼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뭐 중개 수수료는 너무 뜨거운 감자라서 오늘 발표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논리 구조에서 되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심플하진 않죠. 소비자도 반대, 중개사 네. 측도 반대. 네. 네. 그게 2%도 반대. 이게 논리가 심플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더. 예. 이거는 뭔가 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머지 포인트 이야기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네. 머지 포인트 지난주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너무 뭐 많이 넣었다가 이제 환불도 못 받을 것 같은 분들도 많아서 여전히 난리인데 어제 이제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간부들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들 중에는 경찰 수사도 금감원에서 의뢰했다. 또 정은보 위원 원장의 멘트는 이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예. 그 얘기는 하는데 뭐 이미 뭐 어떻게 최소화할지는
명확한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기존에 있는 선불업자들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제도를 좀 개선하고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번 머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과연 있을까 약간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지금 불똥이 얘기되고 있는 게 전자금융업자. 네. 그러니까 전자금융업자로 잘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제 전자금융업자의 문제가 여전히 이게 법제화된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만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전자금융업법 만든다고 막 의원 입법도 나오고 했는데 당시에 왜 아직 안 됐어요? 아직도 그러면? 안 됐죠. 왜냐하면 그때 이거를 금융위가 할 거냐, 한국은행 거를 왜 너희가 침해하느냐. 아, 그러다가 말만 있고 아직 입법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아직 입법이 안 되고 지금 계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전자금융업자 관련돼서 가이드라인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돈을 받으면 너희가 별도 계좌로 놔둬야 돼. 네. 뭐 지급보증, 뭐 보험도 들어야 돼. 하고 있는 건 가이드라인이지 이걸 안 지켜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그 이용우 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이제 자료를 하나 냈던데 우리나라 이런저런 충전금 관련된 간편 결제 규모가 1억 9천 억 1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예. 이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 표에 보시면 지금 이제 뭐 카카오페이니 뭐 쭉 이렇게 하는 사업자들이에요. 근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하이플러스 카드 여기가 이제 하이패스 카드 선불해서 쓰는 데거든요. 여기도 외부에 예탁되어 있는 거 안 하고 있고 이게 선불로 받아서 충전해놓고 네. 그 돈 그냥 직원 월급 주고 있어도 할 말 없는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하여튼 별도로는 안 하고 있다. 우리 회사 책상 서랍에 있어요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티머니도 마찬가지고 이베이 코리아, 쿠팡페이, 뭐 SK 커뮤니케이션스 이런 데들이 여전히 외부 예치도 안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지급보증 보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 이게 약간 이렇게 계속해도 되나 조금 사실은 머지 포인트도 공지사항 보면 우리는 야, 너희가 우리 걱정하지만 우리가 이거 예탁금 별도로 안 섞어놓고 별도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모든 업체들이 다 그렇게 주장해요. 예, 근데 예. 아 이게 별도로 예탁을 안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조금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상품권은 네. 예를 들면 도서 상품권이나 예. 백화점 상품권은 네. 그냥 만들어 팔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 판 거 다 어디 있어? 너희들 갖고 있지 말고 여기 은행에다가 제3자가 정확히 얼마 팔았는지 확인해서 딱 그 돈 예치해라고 예. 안 하죠.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예전에는 상품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언제 없어졌더라고요. 그 하여튼 상품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어요. 네가 상품권을 받으면 얼마 이상은 반드시 자기 자본으로 예치해야 되고 뭐 등등의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산업 활성화,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순간 예. 그냥 등록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전부 다 없애버렸거든요. 예. 그 이후로 사실 상품권 사업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특정한 상품권이 아니라 네. 전국 어디를 가든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예요라고 하면 이렇게 네. 충전해서 고객한테 받은 거는 따로 어디다가 제3의 기관에다 예치하도록 돼 있죠. 현재 그게 가이드라인. 아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현재 그게 가이드라인 예치해 줬으면 참 좋겠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이거 빨리 규제가 좀 만들어져야 조금 이 문제가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 네. 또 머지 포인트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PLCC라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머지 포인트 쪽에서 우리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환불도 하고 이 사태가 지나가면 우리가 괜찮아질 겁니다 하는. 포인트가 이제 PLCC라는 카드를 발급하면 자기들이 한 1,20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길 거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건데 이게 PLCC라는 게 뭐냐면 네. 사업자 전면 표시 카드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제휴 카드라는 건 많이 봤잖아요. 내가 무슨 이마트 제휴 카드, 예. 무슨 뭐 스타벅스 제휴 카드 이런 거는 그 제휴 회사의 이름을 걸고 카드를 만들지만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카드사가 다 하는 거예요. 이름만 빌려온 거고 네. 그 대신 내가 너희 이걸 많이 쓰면 너희한테 고객을 몰아주는 거 아니야 하고 제휴카드는 그런 건데 PLCC는 제휴카드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마케팅 비용도 쉐어하고 이익도 쉐어하고 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지카드 입장에서 이 KB 국민카드하고 PACC 만들기로 협약까지 맺었는데 예. 지금 뭐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국민 머지카드 이게 나올 걸 그렇죠. 나올 뻔했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머지카드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PACC는 카드사는 실제로 그냥 만들어주고 실무만 담당하는 거고 예. 마케팅 비용을 쉐어해요. 그러니까 머지포인트 측에서 이런 카드 많이 만드시면 좋아요 홍보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머지포인트에서 할인 같은 거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 할인 마케팅을 카드사하고 같이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면 예. 회사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수료 수입이 계속 발생하니까 뭐 양쪽이 일종의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예. 느낌의 카드 사업이 이제 PLCC인데 뭐 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돼가지고 국민카드에서 이 머지포인트 카드와 관련해서 뭐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럼 리사고 났는데 뭐 하겠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뭐 머지포인트에서 한다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PLCC 만약에 만든다 하더라도 수익이 당장 어떻게 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머지포인트의 주장이 도대체 어떤 데서 수익이 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이게 그냥 어디 시골에서 조용히 한 뭐 한 3,400명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 모를 수 있죠.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피해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를 안 들여다보면 지금 뭐 정부로 자꾸 불똥이 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뭘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법도 좀 빨리 제정이 돼야 되겠고 이런 선불카드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심각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뭐 했냐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긴 해요. 그거 어떻게 다 정부가 하겠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거는 정부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이거는. 이건 그 미리미리 이런 게 돌아다니면 저게 뭐지? 저 왜 저렇게 네. 하지? 라고 해서 네. 이제 금감원 내부에서도 회의도 좀 하고 네. 왜냐하면 워낙 홍보 많이 하고 했을 테니까 그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참 어렵네요. 네. 네. 자 다음 잠깐 광고 들으시고 일당백 인터뷰에서 오늘 그 탄소 포집 기술 공부 네. 좀 할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줌으로 연결할 거라서 약간 시청하시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 보아요 우리.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